2023년은 스트레이키즈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탑 클래스의 가수가 되는 원년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예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 최강호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남자, 여자 아이돌 뭐 성적 발표 이런 걸 우리가 좀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서 2023년 우리 서클 차트가 주목하는 아티스트 여러분들을 면면이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굽니까? 스트레이키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한 해 걸그룹들의 약진, 성적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돌 성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아, 이 그룹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굉장히 멤버들 간에 이제 음악을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과 이들이 맨 처음에 그룹으로 탄생하기 전에 엠넷에서 방영되는 여러 가지 그 탄생 비화를 알렸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지 다 보여주면서 나왔던 가수잖아요. 그들이 얼만큼 음악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좋은 음악들을 팬들한테 보여주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 면면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노력이 바로 하루아침에 알려진 건 아니지. 난 그래서 이 스트레이키즈의 지금의 어떤 성적이 더 많은 박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정말 포기하지 않고 성적이 계속 이렇게 안 올라가는 시즌도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 이게 바로 고진감래 아니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정말 좋은 성적을 냈다. 그리고 이 성적의 그래프가 굉장히 드라마틱해. 어느 정도 이렇게 답보를 하다가 한번 오르고 확 오르고 완전히 또 오르고 뭐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이키즈를 뭐 단순히 이제 음악이라는 걸 판매량, 수치로서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전부의 평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그런 만큼 팬들의 트래픽이 많이 늘었다는 의미는 뭐냐? 좋은 음악들이 점차적으로 전 세계 팬들한테 호응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이키즈 스페셜 편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이렇게 이제 멤버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데뷔는 언제 했죠? 2018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견 아이돌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소속사는 JYP 엔터테인먼트, 갓세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우리가 또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팬덤 이름 뭡니까?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이 팬들과의 교감을 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가수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데뷔를 해서 어떠한 앨범을 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8년 1월 8일 날 먼저 믹스테이프 앨범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원래 공식적인 데뷔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3월이라고 그랬잖아요. 3월. 3월 전에 아시겠지만 스트레이키즈라는 걸 가지고 다큐 형식으로 티징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뭐 트와이스도 맨 처음에 데뷔하기 전에 서바이벌 형식으로 해가지고 대중들의 관심을 확 끌고 데뷰를 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했던 것처럼 JYP가 하나의 전략이죠. 이런 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믹스테이프라는 앨범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I'm Not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018년 3월달에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레이키즈 활동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최초의 한 세 번은 이제 I'm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I'm Not, I'm Who, I'm You 뭐 이런 형식으로 앨범을 계속 냈었어요. 여기서 뭐 BTS 예전에도 그랬지만 학원 시리즈로 갔다가 그 다음 이제 에피소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패러다임에 급격하게 이제 성장한 성장급을 보였듯이 스트레이키즈도 약간 그 비슷한 형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시겠지만 멤버 전원들이 음악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무엇보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유니크했죠.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인 주류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려고 최초부터 노력을 했고 그 컨셉을 계속 유지했던 그룹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2018년 8월 6일 날에 또 앨범을 냈고 같은 해 10월에 이제 앨범을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고 굉장히 이제 JYP에서 나온 보이 그룹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 당시 시장 현황도 그랬고 굉장히 보이 그룹이 데뷔를 하고 치열하게 어떤 경쟁하는 시대 그리고 뭐 엑소에서 BTS로 넘어가는 과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엮여서 사실은 굉장한 주목을 많이 받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돼서 미로 그 다음에 옐로우우즈 12월에 리벤터 이음절의 강사가 있었나 봐.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앨범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시즌별로 한 해 한 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 아시겠지만 스트레이키즈가 우리 초반에 뭐 신인상도 받았고 월드루키상도 받았고 뭐 이렇게 계속 스트레이키즈가 성장하면서 상을 계속 이게 그레이드로 올려갔잖아. 이렇게 올려갔고
사실은 뭐 이런 말씀 좀 드려서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저기 리더 방찬이라는 친구가 제가 이제 먼 친척이시더라고요. 그 시상식 때 만나서 우연히 그 친척이랑 같이 우리가 만나게 됐었어. 근데 그때 계기로 해마다 스테이키즈를 우리 시상식 때 한 번씩 보는 거야 내가. 찬이가 방찬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 그럼 이제 그때마다 야 많이 이제 성장해서 좋겠다. 근데 이제 항상 얼굴에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좀. 아쉬운 거. 아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잘 될지 몰랐지. 그때는 약간 내가 격려 비슷하게 했고 그 대신에 스트레이키즈한테 내가 얘기했던 거는 근데 해외 트래픽이 진짜 좋다.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스포티파이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포티파이 너무 성적이 좋은 거야.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작년에 대박이 나고 아마 오늘 2023년은 스트레이키즈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탑 클래스의 가수가 되는 원년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예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되면서 약간 앨범명에서도 컨셉을 좀 다르게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영어도 이렇게 되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되게 재밌는 표현으로 앨범 가사도 쓰고 앨범명도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020년 6월에 나왔던 게 뭡니까? 고생. 그 다음에 2020년 9월에 나온 인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인생 때부터 뭔가 터질 조짐이 보여. 그 전에가 뭐 잘 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신인 가수가 응당 쌓아야 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놓고 그 트리거가 있거든? 도약의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를 저는 인생이라는 앨범을 보고 싶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부터 뭔가가 터질 조짐이 보여. 우리도 살다 보면 될 때는 뭔가 내가 별로 안 해도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뭔가 운때가 있잖아. 이때부터 흐름이 올라와. 이 인생이라는 앨범을 내고 이들이 뭐를 했어? 킹덤을 한 거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팬들이 쪼물락쪼물락 뭔가 트리거가 돼서 막 올라가려는 막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거야. 이게 막 끓고 막 이런 게 여기까지 왔다가 킹덤에서 스트레이키즈가 제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글로벌 팬들한테 확실하게 어필하게 되죠.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때 킹덤 레전더리 워 해가지고 2021년 6월 3일 이후에 컨셉이 완전히 바뀌게 돼. 일단은 글로벌 팬들이 이제 집결을 이때부터 아주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뭔가 이런 거 있잖아. 요번에 앨범 내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나왔던 노래 노이지. 여기서 뭔가 만약에 저는 뭐냐면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약간 요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좀 아쉽고 왜 우리 저기 성적 발표하면 터질 것 같은데 거기 계속 있는 그룹 있잖아. 그런 그룹으로 스키즈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킹덤을 기점으로 해서 노이즈 앨범에서 성적이 확 좋아집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때 기념을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앨범이 나왔지만 결국 이 노이즈 앨범 그 다음에 오디너리 그 다음에 맥시던트 이렇게 이어가는 이 세 가지 앨범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 역사상 이렇게 빠른 성장세 이런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던 가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그 앨범 발매 순으로 앨범을 소개했을 때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명확하게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믹스테이프에서 여기 나오면 IMU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2008년 그리고 미로에서 리벤트까지 2019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8년, 19년, 20년 오면서 그 성장의 어떤 그 단계들이 어때? 굉장히 그냥 지지분하지진하게 간 거야. 거의 몸부림치고 하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닌가. 그러면서 고생, 인생하면서 이때 뭐 내가 알기로는 50만 장 언더, 30만 장대를 팔았던 거지. 이렇게 팔고 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곳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을 21년에 딱 나오면서 이때 완전히 글로벌 팬덤들한테 완전히 확실하게 어필하지. 그리고 킹덤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TS라든지 뭐 엑소라든지 이렇게 정말 메모드급 가수 이외에 아이돌 그룹들이 경연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그 실력들을 팬덤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야. 이 프로그램 끝나면서 완전 스트레이키즈 포텐이 터지는 거야. 30만 장, 40만 장 그 사이 때 있었던 요 앨범이 어떻게 됩니까? 노이즈에서 100만 장이 넘어가 버려. 3배야, 4배야.
3배 반, 뭐 거의 4배 가까운 수준으로 완전히 업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이즈 앨범이 성공적으로 론칭한 계기는 킹덤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여기서 확 터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만 장 시대를 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됐어요. 이야, 이제 100만 장이 넘네? 스키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앨범을 또 냈죠. 크리스마스 때 맞춰서 크리스마스 이브리라는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디너리라는 요 앨범을 내면서 또 조금 성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몇만 장이죠? 이게 지금? 160만 장을 팔면서 완전히 100만 장을 확실하게 넘는 아이돌 가수구나. 이게 이제 확실히 여기 각인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지. 근데 충격적인 건 뭐야? 맨 마지막에 있던 이 맥시던트라는 앨범이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학교로 치면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온 거야. 10등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300등에서 290등 올라가는 거 너무 쉽잖아. 근데 전교 10등에서 전교 1등 하는 건 어때?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전교 10등 하는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데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 공부 안 하겠냐고. 무지하게 공부하잖아.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차이가 극복하기 어려워. 근데 어떻게 됐어? 여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160만 장대에서 얼마 팔았습니까? 310만을 팔았어. 지금 현재까지 310만 장 팔았단 말이야. 여기서 한 3, 4배.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올라갔는데 여기 스코어가 솔직히 말해서 스키즈는 아, 이 정도가 최대치 아니야?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최대치의 두 배를 했다니까. 그래서 이 300 넘는 스코어는 사실은 탑티어라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스키즈는 대한민국 남자 아이돌의 탑티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어. 이 수치 완전히. 이걸 딱 펼쳐놓고 보니까 스키즈의 그동안의 노력, 열정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아?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을 되게 쉽게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들이 사실 2018년에 데뷔하면서 사실은 뭐 프로그램을 2017년 뭐 이때부터 생각을 해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정상의 자리를 오기 위해서 꿈꾸냐고. 근데 대부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러다 말거든? 그러니까 한계가 부딪혀. 그러니까 데뷔 1, 2, 3년 안에 뭔가 괄목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를 갈 수가 없는데 전형적인 대기 만성형 아이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 스키즈의 이 그래프가 난 솔직히 너무 좋아. 나 개인적으로도 뭐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방찬이 이제 먼 친척인데 그래서 시상식 만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아무래도 관계가 좀 있는 친구니까 스키즈에 대해서 내가 좀 응원을 하게 되잖아? 얘들이 정말 잘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와 여기서 딱 찍어주는 바람에 이제 2023년에는 이제 스키즈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야. 이런 어떤 하나의 히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건 뭐 팬들이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보니까 아, 정말 스키즈가 엄청나고 눈물겨운 성공 스토리를 그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아이돌의 음악은 사실 대중한테 어필되어서 대중이 갑자기 확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보통 어떻게 돼? 팬덤의 수가 급격하게 팽창이 되면 팬덤빨로 음원 차트 순위로 올라가. 그래서 남자 아이돌이 제일 진입하기 어려운 차트가 어느 차트야? 국내 음원 차트야. 해외에서도 좋잖아. 앨범도 좋고. 근데 어디서 안 돼? 국내 음원에서 항상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탑티어가 돼서 대중한테도 모두 이렇게 인지도가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뭐지 우리 뭐 방탄소년단 이런 인지도를 한다는 기준이 뭐야? 그게 국내 음원 차트도 장악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스키즈가 이제 2023년 남아있는 숙제가 이제 그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피지컬 앨범 판매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팬덤의 수가 어떻게 됐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발매 후 30일간 글로벌 스트리밍 추이를 봐도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매니아, 케이스, 143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나왔지만 첫날은 차이가 좀 나지만 나중에 갈수록 굉장히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팬들이 되게 스키즈의 앨범이 나오면 주목하고 있고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뭐야? 그게 국내 음원 차트에서 아주 성적이 좋으면 이제는 명실상부한 완성형 아이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완성형 아이돌로 갈 수 있다. 뭐 이 그래프에 안 나와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인생 앨범 여기 나오는 백도어잖아. 백도어 요게 우리가 국내 30일 누적 스트리밍이 얼마 나왔어? 이게 15만 나왔단 말이야. 15만 노이즈 소리꾼에서 이 15만 했다가 여기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여기서 완전히 뛰는 거야. 이랬든 저랬든 인생은 터지기 바로 직전의 앨범이고 노이즈에서 완전히 도약을 한 거지.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어? 킹덤이 있는 거야. 킹덤을 사이에 끼고 이때 뭔가 물이 끓기 전에 막 이랬다가 킹덤에서 물이 완전히 끓어가지고 첫 번에 보였던 소리꾼이 94만으로 완전히 올라가 버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 케이스 143 요 앨범 케이스 143 어떻게 됐습니까? 150만이 나왔어.
자, 그럼 봐봐. 이때 이제 뭔가의 가능성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고 킹덤이 나와서 노이즈 앨범 소리꾼이 완전히 성장을 하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왔던 앨범에 케이스 143에서 벌써 누적 스트리밍 카운트가 150만이 됐다는 건 뭐야? 이제는 300만이 넘는 앨범 판매량과 급격하게 증가된 팬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앨범의 디지털 순위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거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이 순위가 올라가야만 우리가 완성형 아이돌을 만들 수 있다. 팬분들은 이걸 아세요. 스테이 여러분은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15만 갔다가 94만 갔고 150만이 갔으면 이 다음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찍어주면 앨범 판매량은 사실은 이제 거의 탑 클래스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원티어다, 탑티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면 음원 순위를 올릴 수 있게끔 트래픽을 여기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게 2023년 스테이의 숙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기 뭐 디지털 것까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봤죠. 지금 이게 보면 알겠지만 자, 결론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정말 2018년부터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지만 팀원이 하나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한 발 한 발 갔다가 어떠한 큰 계기를 마련해서 완벽하게 도약을 했고 그 도약에서 그치지 않고 그거에 또 두 배 수치 넘는 어떤 판매량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2023년에는 스트레이키즈의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스테이의 팬덤과 같이 융합이 되어서 최선의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2023년 스트레이키즈 앨범이 나오면 정말 서클 차트가 굉장히 주목할 것 같습니다. 성적이 얼마큼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제 피지컬 앨범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 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올라가도 정말 대단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형 아이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올해에는 음원 순위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 보는 팬분뿐만 아니라 우리 또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힘내시기 바라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K-POP 아이돌을 대표하는 그룹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감 있게 제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한 해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